제가 보통 이렇게 하면 혹시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송진영 선생님, 저희 엠벨리 때 뵙고 또 됐는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저희는 추세를 먼저 보거든요. 한해 어떤 변화는 좀 예정된 것들이 있어요. 인프라에서 변이라든지 아니면 자아의 추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큰 경험이 공유되는 사건들은 그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키거나 그 흐름의 어떤 속도를 좀 늦추는 사업을 해요. 최근에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사회를 이제 이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변화가 생활 속에서 너무 빨리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를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리포트가 거의 매달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정이 돼서, 저는 이런 행동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공감대 형성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지금까지 반성이 있고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제로 베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좀 준다고 봅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는 가치관의 액상화예요. 제가 요즘 그 지진처럼 이렇게 큰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런 컨시퀀스들을 애프터샥이라고 정의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애프터샥은 여진이라는 뜻이에요. 여진이 발생하는 와중에 지반이 유동화되면 그 지반 위에는 건축물이 설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액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그쪽의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도 똑같이 액상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에는 반드시 나와야지 그랬는데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 일수라든지 아니면 추석에 대한 방법들이 물리적으로 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이버 방해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하대하기 힘들었던 게 원격 의료였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효용성도 알았고, 그 다음에 거기 따르는 어떤 시의적인 형태 준비도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됐었다가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제일 큰 방법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 자원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대로 지금 양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위한 어떤 토론이 굉장히 공정하거나 혹은 시간이 걸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실천이 먼저 나온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던 행동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만큼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액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의 그런 합의를 새로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대중의 힘은 있거든요. 대중이 각자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환경에 대한 치열한 어떤 인식과 좀 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라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삶의 어떤 필링들을 모아가지고 합의를 만들면 이런 미래 도시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임무시 아닐까. 속한기 주신 것과 기술 발전도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수요자로서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도 한번 바라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형태의 변화 속에서 얻어진 것들은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좀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 부분이나 스마트 시티즌이 또 되는 어떤 그런 아까 공 교수님이 얘기한 리빙넷과 또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휴먼사이드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 그런 가버넌스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어떤 주제로 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혹시 또 의견 주시면 네, 교수님. 이정훈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 이제 사회과학하는 입장에서 주로 이제 우리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는 누가 지배할까? 후보군이라는 건 책사하고처럼 그런 파워리스에서 기본적인 거는 도시가 엘리트적으로 구성되니까 아니면 플루럴적으로구성되니까 주요 핵심 요소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롱테일 그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그 제작자를 움직이듯이 도시도 이제 시민이 도시권력 움직이는 쪽으로 바뀌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그 인사에서 역사가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렇고 매우 학습적이었다. 그런 도시들의 특성이. 그래서 뭐 노벨경제학상 받은 그 폴 레모 교수가 얘기한 도시의 내생적 관점은 또는 뭐 스티글루스에 얘기했던 도시의 학습 기반이 뭐냐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도시경쟁력이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두 분의 관점도 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스마트시티를 위해서겠지만 앞으로 서울이 계속 발전하는 것 같냐면 어떻게 하면 학습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진화론자에 의하면 인간의 그 지능이 발전하지 않았대요. 지난 20 동안에 한 3 정도. 근데 이제 지능지수 가운데 5가지 지수 가운데 2가지가 이제 추론과 그 통합성인데 이 두 개는 철저한 관계성 때문에 발전되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떨어지면 지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보를 하고 보수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하면 할수록 공동체에 강조한다는 그리고 공유 자산을 만들고 그게 전체에 도시 역량을 키우고 하는 그 인간이 성립된다 보니까 저는 서울 발전 모형이 그렇게 굉장히 AI는 모형 굉장히 중요한데 거긴 필연적돼야 되는 게 학습 기반 어떻게 하면 또 사람과의 교류를 그 원활하게 하고 만드는 그런 그 개방성 민주적인 정부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어떤 핵심 역량이 휴먼 좀 학습 너리지 시티 그런 또 개념도 있는 거고 인공지능과 함께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발전이 되는지가 또 사실은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교수님 비슷한 말씀이라서 제가 좀 연관된 일이라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너무 오늘 방송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스마트 시티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면 그 스마트라는 텀 속에서 AI를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AI는 뭘 하는 거냐라고 할 때 AI가 추구하는 AI는 사실 생물학에서부터 나왔는데 바이올로지컬 측면에서 이제 AI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그 조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올로지컬 측면에서 스마트하다는 거는 뭐가 분석해내고 뭐 이것보다는 조화를 오케스트라라는 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메가시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미래도시가 메가시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걸 가는데 가면 갈수록 스마트화가 될 수밖에 없고 AI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잘 안 되면 AI가 그동안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드웨어만 잘 되고 소프트웨어만 잘하고 데이터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아무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적어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밸런서블하게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AI가 지금 갑자기 부상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조화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휴먼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시티의 목표가 뭔가 미래 도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도시가 뭐 오늘 슬로건들을 보면 뭐 행복한 도시, 뭐 편안한 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뭐 휴먼 시티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진부해 볼 지만 인간은 이 도시에서부터 뭔가 행복하기를 찾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철저하게 스마트는 이 AI 그 생물학에서 출발했는데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해서 잘 뭐 사랑과 저희 부모님이 사랑과 케어를 해줬을 때 저는 무지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저기 통계에 의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런의 네트워크가 더 활발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사랑과 케어를 도시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인간들을 행복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이렇게 양방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돼, 부모님은 저한테 무한의 사랑을 주는데 제가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이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대의 양방향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될 거라는 걸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먼저 데이터와 기술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이 기술의 뭐 하이테크는 뭐 너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데이터 얘기를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적정성까지 왔을 때 시스템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그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빅데이터거든요. 그냥 흩어져 있는 거에서 거기에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건 난리지예요. 그래서 정제되고 난리지. 그래서 이 난리지를 잘 만들어서 인공지능 뭐 스마트 뭐 시스템이든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데이터를 무조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퀄리티라든지 좀 더 그 지식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앞에 위원님들 전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공 그 보면은요 그 결국 스마트 시대를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안 받은 일이 오고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결국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도 서비스 대상도 공간에서 찾고 서비스도 공간에다 주는 거지 어떤 한 그 어떤 2차원 이것도 아니고 공간을 하여 매개체로 한다는 부분이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뭐 관광도 그렇고 모든 데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마트 시티 하게 되면 개인을 많이 생각하는데 개인보다도 저는 이 집단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개인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 또 집단의 인텔리전스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양방향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슬로건을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뭐 디지털 재생, 도시 재생으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재생, 우리 마인드도 바꾸고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디지털로 뭔가 요즘 에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거를 가야지만 정말 스마트 시티가 바라는 행복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좋아라, 좋아, 그런 컨비네이션, 뭐 양방향, 그다음에 우리 집단 지성, 그다음 특히 이제 디지털 재생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주셨고 혹시 또 다른 의견 박재훈 선생님, 저랑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스마트 시티의 컨셉도 좀 굉장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한 컨셉은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이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에 중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다가올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 보면 데이터는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도시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분석할 때 개인의 삶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크로 레벨에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뭐 공공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측면이든 뭐 개발을 한다는 측면이든 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보시냐 스마트 위전으로 보시냐 했을 때 이 위전 컨셉으로 들어갈 때는 농촌의 공간이 없어지면서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뭐 오늘 공리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프라가 농촌에 깔리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라는 게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분배되어서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스마트 비전으로 밸런스 있게 보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을 때는 인구 증가를 항상 예측을 했기 때문에 도시라는 게 중요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고령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고 어떻게 훨씬 탁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 감소라는 부분을 했을 때는 도시를 계속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스닥에 빅시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균형감 있게 도시의 지역적 네트워크를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네트워크가 밸런스 있게 갈 것이냐 이런 것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죠. 포용성과 형평성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포용하고 누구도 지치지 않는 삶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스마트 시티 혹은 스마트 비전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회가 이런 걸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누구에게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형평성 이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농촌 혹은 저개발 산국 혹은 소외된 계층 또는 노령층, 노령층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뭐 5천, 6천 뒤 이쪽에 이제 회의를 하겠지만 시민참여라는 부분과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포용성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 SH도 여기 보시면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스마트 시민기업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디바이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격차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병헌 교수님 혹시 말씀 한 말씀 주세요. 저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4월 1일자로 중소벤처기업 산하의 중소기업 연구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을 하다 보니까 총장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이 비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 김상호 교수님 발표도 교수님 발표도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도시가 굉장히 집적도가 높아지고 집중화되고 하는 식의 발전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앞으로도 과연 그쪽으로 갈 거냐 내지는 그쪽을 추구하는 도시정책을 필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비대면적인 그런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굳이 도시가 이렇게 집중화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비효율이나 문제점들을 좀 약간 좀 분산화된 체제로 그게 좀 더 더 아까 뭐 그걸 권역이라고 메가 폴리스 형태로 해서 더 분산화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간다, 그런 쪽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도시정책은, 도시개발정책에서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이에요. 특히 그러면서 무슨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뭐 대단위 무슨 복합 쇼핑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또 해나갈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소규모 단위로 주거와 창업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결합된 소규모 컴플렉스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분산 형태로 그런 식의 정책으로 앞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아마 SH공사의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저희 이제 학회 또 이제 하지만 요 17일 날에 그 원테크 소사이티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 이코노미나 공간의 변화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게 펼쳐지고, 사실 이제 서울시가 거의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거든요. 조직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관련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또한 SH 공사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들도 많은 다른 지자체 있는 공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스마트시티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만 드실 것 같고요. 그 윤규관 회장님 혹시 저희 학교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IT 쪽, IT 서비스 쪽 전문가인데, 오늘 도시화 관련된 그런 내용들, 역사적인 걸 쭉 들으니까 아주 듣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표하신 거를 좀 보니까, 그 도시의 발전, 메가시티의 발전을 쭉 보니까, 주로 결국 우리 인간의 기억에 남는 도시들의 모습은 큰 건축물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여주신 뭐 공중정원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바벨 같은 것들. 그럼 이게 결국에는 도시 발전의 큰 트렌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 도시를 또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려면, 서울의 어떤 모습을 남겨주려면 우리도 그런 큰 건축물을 만드는 형태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앞에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언택트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모여서 이렇게 뭐 해야 될 분들이 차츰 줄어들고 차츰 세퍼레이트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거대 도시의 거대 건축물 방향이 아니라 소형 건축물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언택트의 형태의 도시 운영이 되는 뭐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을지, 미래 도시의 모습을 두 가지 트렌드가 완전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연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교수님 말씀하신 발표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 주로 이제 센서나 이런 것도 인프라가 이제 많이 깔리게 되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영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의 모습은 어떤 미래 어떤 디지털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서비스에 이제 시민들이 뭔가 참여해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플러스 알파로 시민들이 어떤 도시의 운영에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 또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 민간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형태로 해서 뭔가 운영되는 그런 거버넌스의 모습,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끝으로 지금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와 연관돼서는 뭔가 그 도시 시민들이 어떤 어느 지역에 모인다든지 또 흩어진다든지 특정 거리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간들에 대한 배치들도 좀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결국 센서나 이런 IoT들이 결국에는